이어서 대전교구에서 보내온 동영상 뉴스입니다. 주교회의 국내 이주사목위원회가 지난 9월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를 펴낸 후 책자에 수록된 성지들을 모두 순례한 첫 순례자가 탄생했습니다. 주교회의 국내 이주사목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지난 1일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에 수록된 성지 백열 한 곳을 순례한 김윤배 판트라시오 씨에게 국내 이주사목위원장 명의의 축복장과 기념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김윤배 판크라시오 씨는 무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구 설정 60주년인 2008년 8차례 도보 순례를 하는 등 신앙 선조들의 어를 영육간에 새기는데 귀감이 되었습니다. 정말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그 길을 이렇게 걷는 것은 우리 그 초기 순교자들이, 우리 초기 교구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신들이 그 순례의 길을 걸었던가, 이런 걸. 주교회의 국내 이주사목위원회는 신앙 선조들을 기리고 우리 성지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9월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를 출간했으며, 김윤배 판크라시오 씨는 이 책을 지침서 삼아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성지를 순례했습니다.